자, 그다음에 이제 물하고 그 부동액하고 섞은 비중을 측정하기 위해서 비중계라고 하는 것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비중이 중요하죠. 왜그 강원도 같이 겨울철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지역, 거기는 부동액의 비중을 좀 늘려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지금 남부 지역인데, 여기는 겨울철에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럴 경우에 굳이 부동액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겠죠. 왜 부동액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부피도 늘어날 뿐더러 뭐가 금속 부식성이 있다는 게큰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대주스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이 좋은데, 이걸 지역에 따라서 적당히 맞춰서 쓸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부동액의 구비 조건 볼까요? 부동액의 사용되는 용도를 아신다면 구비 조건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등점, 끓는 점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높아야겠지요. 어는 점은 낮아야 될 것이면서, 어떻게 원액 자체가 뭐를 연수와 물과 혼합 자체가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휘발성이 없어야 된다. 가만 놔둔다 날라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순환이 잘 되면서 침전물이 생기면 안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식성, 부식에 대한 성질, 견질이 성질, 내부식성이 크고, 그 다음에 팽창 개수가 적을 것. 여기 3번 조건에 만족하기 좀 힘든 것이 뭐다? 제가 말씀드린 연구부대로 많이 쓰는 에틸렌 글리코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뒤에 좀 추가시킨 내용인데요. 난이도를 조절하는 문제로 일부 나올 수 있어서 요거 한 번씩 좀 언급이 되더라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뭐에 대해서 설명드렸냐면은 출구 제어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출구 제어 방식이 뭐냐면, 자, 엔진 내부에서만 어떻게 냉각수가 순환이 되다가 수온 조절기가 어떻게 어디에 위치하느냐? 냉각수가 방열기, 즉 라지에이터 나가는 출구 쪽에 위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얘를 뭐라고 하는데, 출구 제어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슨 제어 방식도 있냐면은 입구 제어 방식도 있어요. 입구 제어 방식은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자, 냉각수가 실린더 블럭 안에서 순환하는 건 똑같습니다. 뭐와 출구 제어 방식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뭐다? 나가는 쪽에, 방열기 쪽으로 나가는 쪽에 밸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다? 자연스럽게 여기 코어 안에 호스를 통해서 아래쪽 튜브를 통해서 아래 탱크로 와가지고 요렇게까지 전부 다 냉각수가 다찰수 있어요. 그리고 온도 전달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블럭에 있던 냉각수 온도가 이쪽까지 다 전달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조절하는 건 어떻게 한다? 냉각수가 블럭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제어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